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섹터 종목들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이데일리온 윤한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온 윤한식 전문가입니다. 매일 아침 이제 매주 월요일 아침 여러분들을 책임지는 그런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지금 이 시간부터 오전장에 강했던 종목들 제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인삿말부터 패기와 열정이 느껴져서 앞으로 제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분들과 많은 얘기 나눠주시고요. 참, 평소에 윤 전문가 네. 매매 스타일이 어때요? 저는 이제 아침에 시초가에 강한 테마별로 대장주를 매매하는 그런 단기 매매를 제가 영위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회전율 빠르게, 회전율을 높이고 최대한 시장에 따라 변칙구를 주는 그러한 단기 매매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공략을 하신다고 하니까 네. 그 시장을 주도하는 그 주도주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본인이 네, 봤을 때 어떤지. 일단은 오늘 아침장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봐왔듯이 그다음에 최근 국내 시장의 그런 흐름을 봐왔을 때 테마의 순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오늘 아침장만 해도 방산주, 화장품주, 식품주, 철도주 이런 여러 가지 테마들이 난립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매매하려다 보면 오히려 다치는 수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해당 테마 내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는 종목, 거래량이 월등히 높은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만이 우리가 알짜배기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료 크기를 좀 이렇게 따지는 그런 기준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재료 크기를 따지는 기준은 되게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게 국내적으로 한정되는 이슈인지 아니면 전 세계적인 이슈인지를 봐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재료의 연속성이 있어야만 이제 기대감이 계속 표출이 돼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기대감이 짧은 시간에 소멸이 된다면 테마주의 특성상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유의하면서 꼭 매매에 임하여야 됩니다. 네. 앞서 이맨커가 이제 여러 뭐 철도, 뭐 가스 이런 관련한 지금 주요 이슈들을 설명을 해줬는데요. 관련해서 우리가 종목들을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먼저 첫 번째로 어떤 것 볼까요? 자,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오늘 이제 오전장에 우즈베키스탄에 20년 만에 고속철도를 수출한다는 이슈가 전해지면서 다양한 철도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 이제 현대로템, 그다음에 뭐 대우AL이나 대아티아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실적 상태도 좋으면서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여러분들 이걸 꼭 우리가 포인트로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항상 테마에 보면 여러 가지 종목이 상승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시가총액이 좋고 탄력이 좋은 종목들, 즉 호가가 빵빵하게 채워져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셔야 우리가 이후에 매매할 때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상기시키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달쯤 이제 신고가를 한번 달성해주고 어느 일정 기간 약 2개월 동안 조정을 계속 거듭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러한 철도 관련주의 이슈를 받으면서 다시 하여금 신고가에 도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하나 현대로템은 철도 관련주뿐만 아니라 이제 방산 테마까지 엮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종목의 주가의 흐름은 철도 관련주뿐만 아니라 방산 쪽에도 엮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지금 K2 흑표전차의 수주 물량 잔고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향후 이 종목 다시 하여금 신고가 돌파를 노려볼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현대로템 브리핑 먼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속철도 수출, 뭐 수주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지난 주말부터였죠.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뭐 방산 관련해서도 같이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현대로템 좀 정리를 해주셨고 또 이어서 오늘 보면 아무래도 현대차, 기아 이쪽도 좀 반짝반짝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차가 인도법인의 IPO를 신청을 하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시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 자동차 관련주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 즉 현대차, 기아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밑에 있는 1차 벤더사나 중형주, 중소형 자동차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매할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들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리면 네. 자 여러분들 벼농사 할 때도 우리가 수확할 시기가 있고 제철 과일이 있지 않습니까? 각 산업별로 그러한 시기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우리가 산업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주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산업 1차 사이클상 1차 상승기가 도래한 시점으로 판단이 되는데 자동차 관련주들도 지금 여러 가지 아침에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화신이나 서현이화, 모베이스, SL 등등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오늘 SL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SL은 이제 자동차의 눈이죠. 헤드라이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SL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의 핵심 1차 벤더사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차트상의 흐름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주봉상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3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박스권의 크기가 나중에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그 기세가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SL 같은 경우는 약 3년 동안 박스권을 형성해 준 뒤 지금 오늘 드디어 신고가를 돌파해 좋습니다. 자, 이 주봉상 신고가를 돌파해 준 자리이기 때문에 향후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을 더불어서 상승 탄력도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이 종목 꼭 이번 주 집중하셔야 되는 자동차 관련주 원픽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SL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밖에 좀 자동차 부품주들 흐름이 또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는데 근데 지금 현대차 이제 기아 움직이는 거 보면 오늘장 종목군 중에서도 예상외로 많이 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주말에 네. 이제 현대차 인도법인 IPO 신청한다 이런 소식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지금의 상승 탄력? 지금 사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현대차 기아차의 매물대를 보면 사실 지금 많이 무거운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가 어느 일정한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횡보하는 흐름만 연출해 준다면 그 밑에 있는 중형주,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들의 테마적인 선순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 가운데서도 시총이 너무 작고 변동성이 큰 종목들보다는 신고가를 먼저 돌파해 준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서 우리가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수산물 쪽을 좀 보려고 해요. 지난주 아주 강하게 좀 올랐던 종목들인데 이 사조 그룹주들 필두로 해가지고 오늘장에서는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좀 우려하는 분들도 많은 현재 구간입니다. K식품 관련해서 이것까지 이제 다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흐름이 안 좋습니다. 이거 일시적으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단기간에 좀 너무 많이 오른 그렇죠.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 사실 최근에 수산물 관련주가 강세였습니다. 사조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사실 이는 수산물 자체의 호재보다는 K식품의 강세로 인해서 한 테마 안에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구조라 보여지고요. 특히 사조 대림, 사조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 종류도 생산을 합니다. 요 해외 냉동김밥의 수출 호조에 더불어서 요 사조 그룹들도 수산물 관련주들 중에 김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서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은 단기간에 많이 상승한 측면도 있지만 지금 주봉상, 월봉상을 보시면 이 위쪽에 어마어마한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
투자자분들 주의를 요하는 시점이고요. 하지만 이 K푸드 관련주는 한동안 계속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조 대림 같은 경우 2024년 6월 14일 날 지난주 금요일이죠. 강하게 지난 매물대를 뚫어주면서 약 500억 원이라는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상한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6만 1천 원 부근, 전일 금요일 날 상한가가 갔던 부근만 이번 주에 지지를 해준다면 충분히 다음 주에 한 번 더 2차 상승 파동을 준비할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상한가 지지 부근 하에서 차분히 매수를 기다려본다면 충분히 손익비가 좋은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사조 대림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조대림 흐름 살펴봤고요. 또 가스 관련 종목군도 오늘 빨간불 켠 채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6%대 상승세, SK가스 1% 가까운 상승 흐름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최근에 핫했던 테마가 또 하나 딱 생각나는 게 있는 게 바로 초전도체 테마입니다. 기본적으로 요 가스 관련주들은 제가 좀 할 말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테마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석유가 나온다 안 나온다, 가스가 나온다 안 나온다에 우리는 집중할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투자로 돈을 벌어야 되는 트레이더이자 매매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그 결과에 대한 값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해당 테마의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강합니다. 또한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가 있는데 정부에서 시추 예산 100억 원을 확보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그러한 기대감으로 지금 총대장인 한국가스공사를 필두로 나머지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위와 같은 요 석유 테마 자체도 본격적인 12월까지 시추가 진행되는 12월까지는 지속적으로 조정과 상승 흐름을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가 충분히 매매할 구간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총 요 석유 테마의 총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가스공사는요. 주봉상 지금 거의 10년 만에 상방 추세로 전환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로 미루어 봤을 때 일정 부분 당분간 5만 원에서 5만 4천 원 부근의 등락폭만 거듭하다가 충분히 한 번 더 해당 테마의 이슈가 지속되면서 상승을 줄 수 있는 모멘텀, 즉 재료적인 크기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과거 초전도체 이슈로 미뤄 보았듯이 이러한 큰 테마는요, 여러분들 절대 한파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엇 파동 이론상 꾸준히 상승과 조정 흐름을 반복하면서 충분한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주어지니까요. 꼭 이 한국가스공사 총대장인 한국가스공사 이 종목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석유 테마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밖에 윤 전문가가 오늘 일장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해요. 네, 어떤 걸까요? 자, 오늘 이제 제가 특별히 한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한 종목을 제가 가져 나왔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은 사조 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근본적으로는 K푸드에 속해 있는 종목이고요. 냉동 김밥 관련주로 지금 시장에서 인식이 되어서 최근 큰 상승이 나온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가는 46,500원, 오늘 아침에 조금 조정이 더해지면서 46,500원대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식품 관련 테마를 말씀드릴 때 주봉상 이제 막 상승 추세가 시작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조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봉상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차트로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게 사조 산업의 주봉인데 2021년부터 계속 이어져 온 하락 추세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얼마 전이죠. 바로 이러한 거대한 양봉을 통해서 요 3년 만에
강력한 상방 추세로 진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포인트로 체크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최근에 터진 요 주봉상 상방 추세로 진입하면서 최근에 터진 요 거래량은요.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지난 2009년 이후로 약 15년여 만에 최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즉,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주식을 움직이는 힘, 그것은 바로 거래대금과 거래량입니다. 여러분들, 돈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고요. 요 들어온 수급은 여러분들, 자동차가 멀리 가려면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연료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거래량과 거래대금입니다. 위와 같은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러한 4조 산업, 지금 상방 추세로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종목을 우리가 만약에 매매를 해본다면 손절선은 4만 4천 원을 잡고요. 매수 범위는 약 4만 4천 원에서 현재가인 4만 6,300원. 300원 이 부근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해본다면 충분히 손익비가 좋고 손절은 짧고 수익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값을 가진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4조 산업까지 윤한식 전문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들 함께 리뷰해봤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